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효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의원들이 직무 관련자와 300만 원 이상의 금전 거래를 하면 반드시 시의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서울형 지역화폐도 발행이 됐는데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와 결합해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도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조례를 통해 명문화된다고도 하는군요. 네,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이처럼 서울시에도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서울특별시 의회 제290회 정례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 열렸습니다. 2019년도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과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용 안정화를 위해 사람을 향하는 정책, 모두에게 배제 없는 포용을 펼쳐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 키트를 가장 먼저 만들어가고 도시 노후화를 극복해 안정과 편의를 제공하는 서울, 최고의 복지를 할 수 있는 고용 안정화를 이루고 미세먼지 저감 성공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서울, 저출산 고령화 및 1인 가구 확대에 적극 대비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서울의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는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데 이어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추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 검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 의견 청취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8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9조 5,359억 원으로 2020년도 서울시 예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애초 예산한 39조 5,282억 원보다 77억 원 늘어난 규모로 2019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10.6%, 약 3조 7천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39조 5,359억여 원 중 일반 회계는 26조 8,934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12조 6,425억 원입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교통체계 개선 분야 예산과 일자리 예산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반면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복지와 도시재생 분야는 일부 감액됐습니다. 한편 2020년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10조 84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5%, 7,044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739억 원이 편성되고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3,97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운영비가 870억 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2020년 공립 초중고 학교 기본 운영비는
그당 평균 2,143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제290회 정례회에서는 역대 최대 확대 재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말이죠. 네. 자, 예산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더 꼼꼼한 심사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정책인 이슈에서는 예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의 곳간지기이자 재정 파수꾼으로서 2020년 서울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신 이현찬 예산결산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이현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50일 동안 진행된 제290회 정례회가 예. 이제 끝이 났고요. 그렇죠.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전체 우리 서울시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집행부와 네, 네. 또 의원 상호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 엄청 아프셨죠? 네, 많이 네. 아팠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 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크게 무리 없이 예산 심사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2020년 예산 심사에 대해서 네.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떠셨어요? 이번 예산 심사가? 지금 이제 우리 서울시 예산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네. 대로 약 한 52조라는 큰 예산을 예산이네요. 이제 네. 그 총괄하고 있었고 또 그 예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 2주 만에 네. 또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어려운 점도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신문 기사에 보면은 파행을 겪었다고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예산 심사를 하다 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서울시 본예산이 있고 네. 또 기금이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매립과 관련 그 개정이 누락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됐었죠. 예. 파행이라기보다는 좀 지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 예산과 관련해서 약간의 그 지연, 네네. 어떤 문제, 네네. 파이름이 생기면 네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에도 한 8년 있었고요. 네네. 또 구의 의장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경험이 일단 있으시네요. 그렇죠. 이제 네. 구의 예산 경험이 네. 또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도권 매립 개정이 빠뜨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그 사과를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재발 방지를 네네.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 별탈 없이 잘 네네. 따라줬기 때문에 계속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예.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예산은? 보통 이제 이번 예산에는 서민과 관련된 네.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있었고요. 복지 예산. 네. 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서울 시민의 안전 또 행복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이제 증액이 좀 됐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위원장님만 가지고 계신 네네. 원칙이 혹시 있을까요? 집행 가능성이라든가 예. 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그 들어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증액 가능하도록 했지 거기에 맞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주거나 이런 예.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나가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네. 굉장히 집행 가능성도 중요하고 이게 갔을 때 효과를 그렇죠.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럼요. 그런데 2019년 작년 네. 경우에는 네. 네. 보니까 미집행 예산이 상당히 많았다. 라는 네. 이제 지적이 있었어요. 네. 네. 전년도에 공원 부지를 일몰제를 적용해 가지고 아마 이제 그걸 다 그 매입을 해서 이제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네네. 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 있었고 그런데 개인의 땅을 매입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원 부지 들어와 있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월 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이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 그러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히 네네. 살펴봤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집행하지 못할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을 적절하게 맞춘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그런 그 불용이나 이월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2020년에 혹시 개인적으로 각오가 있으신지? 서울시에 와 보니까 서울시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이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2020년도 경제안에는 갖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올해도 더 많은 활동과 그리고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290회 정례회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각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는데요.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를 요청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이 징수된 자치구에서는 뭐 인력을 확대해서라도 어떻게든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의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방문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동일노동을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노동 존중을 표현하는 우리 서울시가 거기 처우 개선이 비슷한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공무직 방문 간호사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보건소 소속으로 동주민센터로 파견되어 일하는 공무직 방문 간호사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창업허브센터의 저조한 성과 원인에 대해 선발 과정에서부터 엄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엄격한 그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유망기업을 그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1년간 그 성과가 좀 없다는 것은 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이고요. 부총장제 도입과 총장 직속기구인 미래혁신원 신설을 앞둔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문제에 있어 신중함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뭐 교수나 부교수 중에 임명이 돼서 위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 비용 축계가 네, 들어가는 측면인 거 같고 그리고 한편 서울시립대학교의 기숙사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사회 환경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적 목표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인 것은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보급이 원활치 않은데 목표치를 많이 설정해놓고 또 예산을 과다 편성해놓고 또 추경까지 해놓고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수집, 운반하는 비용이 전체 처리비의 50% 이상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기본적으로 발생원을 감량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활용 또 음식물로 폐기물은 자원순환 이런 데에만 이미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런 부분에 집중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한편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용량 지정으로 인해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특정 업체와 과도하게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 입찰 전환 요구도 이어졌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도니문 박물관 마을 사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부지가 물론 사용권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잡음을 잠재우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0 다산콜 재단에 대해서는 재단 출범 이후 응답률이 70% 수준까지 떨어지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민원을 지금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민원 처리 결과 통보율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 당사자에게 통보. 근데 연락이 합신하도록 돼 있어요. 안 왔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려요. 그런 연결고리도 제대로 지금 못 하시면서 어떻게 좀 천만 시민의 120을 하겠다고 저는.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0 다산 콜 재단이 통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파일을 삭제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통계 데이터 신뢰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재단이 지난 2013년부터 특정 업체와 채용 업무 대행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해 왔으며 그 규모가 1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497만 8천 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들 수의 계약으로 또 금액이 추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넘겨가지고 그걸 수의 계약으로 돈을 받는다. 집행부가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덮어두고 가는 겁니다. 채동사업의 방문인력 안전 확보를 위한 호신용 스프레이 배부의 적절성을 질타했습니다. 자, 이 호신용 스프레이가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일시적으로 눈이 예. 멀고요. 48시간 동안 이게 자국이 안 지워져요. 예. 잘못하다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한편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게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사업 확장보다는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고양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난지 물재생센터를 방문해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센터 내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의 불법 증축 과정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쭉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게 불법 시설이 안 되게끔 차곡차곡 해서 이렇게 인가를 받는 과정을 예측을 밟지를 않았죠. 이게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이 상태로 와버리면 물순환 안전국에 대해서는 기획부서로서 치밀한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무조건 돈 내려주시는 데만 하지 마시고요. 그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단 계획부서 아니니까 여기 이쪽 물순환 안전국 책임을 지시고요.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하수도 역사관, 하수도 홍보물 교육 영상 등 중복된 사업과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해 면밀한 사업 검토를 당부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 체험 학습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유학기 제도 역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성희롱 사건 발생에 대해 SH공사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기강 해이와 도덕성을 질타했습니다. 전부 다 감형이 됐죠. 전부 다 사유가 정산참작이고 이 결정도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맞죠, 사장님?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면수 산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완화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원룸형은 세대당 지금 0.5%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그렇게 보면 전용 면적 30평대 미만일 경우는 0.4개면 된단 말이죠. 또 역세권 청년주택 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특별한 계획 대책을 갖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현재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원룸형 주택 건설이나 매입 시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고 있지만 원룸형 임대주택 주차면수 산정 시 SH공사에서 공급하는 매입형 주택에만 한정되어 LH공사에서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은 완화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입찰 기준을 완화해 승강기 유지보수와 상관없는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닌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에는 60개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121개로 급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찰 참여를 한 업체를 보면 자, 약국, 마사지 전문샵 이런 데도 다 입찰 참여를 했어요.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네. 그 업체가 이 사무용기 공급 업체라니까요.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는 김포도시철도가 고속주행 시의 떨림 현상으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었던 만큼 이용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달간 그 지금 운영을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조금씩 발견됐었죠. 화재 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정재범 부위원장이 말씀했듯이 차량에 뭐 떨림이 있었다든지 출입문 고장 사고도 있었고 앞으로도 더 그 안전 쪽에 더 신경 써야 한다. 2019년 9월 개통한 김포도시철도는 9호선 김포공항역부터 양촌역까지의 19간 23.7km를 오가는 경전철로 완전자동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열차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지난 9월 진행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직무 관련성이 적은 학교를 방문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비상급식을 매우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는데 혁신학교의 교사라는 분들을 데려가셔가지고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그런 학교를 비교지차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서울시 교육청이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고를 두 번 받았고 주의처분을 두 번 받았어요. 그것도 2017년에 규정대로 하면 이건 완전히 제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정이 전혀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원칙이.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개선해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죠. 어떻게 개선입니까 이게? 한편 교육위원회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매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요건과 선정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공감 서울이 좋다에서는 착한 소비에 관심이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드리는 알짜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도심 한복판에서 전국 각지의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과 지역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는 곳이죠. 네, 이곳 이름은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는 것도 또 하나의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서로 만나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래 수준보다 더 향상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 도심에 매일 장터가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 5일장도 아니고 전통시장도 아닌 그곳.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상생상회로 지금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도심의 한복판 종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매일 장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은 지난 2018년 11월에 개관한 상생상회입니다. 서울시가 지역 중소농가를 돕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세운 매장인데요. 생산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역과 서울 시민들의 상생이 이뤄지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지역 차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다도를 좀 즐겨 해서 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나 저는 꽃차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 이렇게 꽃차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지역차 외에도 건어물, 그리고 냉동 냉장식품, 건강식품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입점 상품의 선정 과정도 공개되어 있었는데요.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거겠죠. 품질은 믿을만 하죠. 네. 그리고 좋은 상품을 제가 직접 다 살아갈 수 없는데 한 군데 모아놓으셔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도 이용하기 쉽도록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와 같이 1인 가구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냉장, 냉동식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간편하게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들에게도 상생상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로 좋은 물건을 제값에, 그리고 안심하고 팔 수 있는 거죠. 다른 매장하고 달리 수수료가 너무 저렴해서 입점자들은 너무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로컬 여행의 재발견 전시에서는 9개 지역의 대표 관광지와 여행 코스를 통해 지역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는 통영식 볼락김치 만들기 클래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볼락김치 저는 처음 들어봐서 어떤 맛이 날지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도 가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생상회에서는 서울과 로컬의 맛있는 만남을 주제로 하는 서로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김치에 통째로 볼락을 넣는 통영 볼락김치입니다. 시원하면서도 톡 쏘는 맛을 내는 발미 중의 발미라고 하는데요.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게다가 따뜻함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 그야말로 오감이 만족스럽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생산자와 그리고 소비자가 만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순히 돈만 지불하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남고 그런 상생의 문화가 좀 더 퍼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열리는 소소한 장터 상생상회. 그곳에는 공정거래와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신뢰와 함께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대형마트나 온라인마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 겨울 상생상회에서 착한 소비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2020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7% 올라 1,523원으로 확정된 건데요. 정부가 지정한 최저임금보다는 1,933원 많은 금액입니다.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는 서울형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금액이 새롭게 결정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번에 결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서울시와 서울시 자회사 등 만여 명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